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 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 교수, 조대진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밤이었죠.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스탠딩 토론이기도 해서 이 후보들의 어떤 정책, 그리고 경력, 역량 등을 한꺼번에 모두 민낯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드, 국회 캡법, 많은 시간을 보통 안보 문제에 할애를 했는데요.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차 핵실험까지는 그러면 사드 배치 반대하다가 6차 핵실험하면 사드 배치 찬성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대통령 되시면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미국도 5차 핵실험 때는 그냥 있다가 지금 6차 핵실험을 앞두고는 칼빈슨호를 전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더 긴박해진 것이죠. 문재인 후보께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말은 평론가의 언어지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인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략적 이 고도의 외교 안보 사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는 사드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또 중국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남는 겁니다. 우선 뭐 배치 강행부터 결정해 놓고 그걸 좀 표명해 놓고 어떤 수로 중국을 외교적인 설득을 합니까? 지금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 후보 혼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아직도 국민의당의 당론은 사드 반대 아닙니까? 저희들은 전부 이제 대선 후보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든 당이 그렇게 지금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 사드 배치 이거 당론 변경하려면 박지원 씨를 내보내야 돼요, 당에서. 안철수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한해서는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박지원 씨 그거 내보낼 의향 있습니까? 저는 창업주입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스티브 잡스가 바지 사장이다. 이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안보 관련해서 사드라는 좀 등식이 성립돼 있는 것 같은 실제로 그런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로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얘기가 주장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신 교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사드뿐만 아니라 대다수 질문이 양강 소위 문재인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첫 주제로 지난 1차 토론에서 논의됐던 사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명백히 이번에 밝혔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 그 입장을 밝혔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어제 토론을 보면 문재인 후보는 컨트롤망은 아웃복스라 할까요? 그래서 밖으로 돌면서 말하자면 전국을 찔러서 대통령 후보 제1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로서의 어떤 외교, 안보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어제도 계속 유지한 것. 이런 부분은 과연 앞으로도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보고 주정 문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이해가 나오겠습니다만 또 보안법 폐지 문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어요. 네. 조대진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그 심상정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으로 비판을 했었는데 사실상 전략적 모호성이란 거는 정치인의 용어로 바꾸면 신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정치인으로서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을 마치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기색을 좀 내보였고요. 그리고 그 일부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사드를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찬성하는 거 좀 일관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명백하게 일관된 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재판에도 사실상 재판을 할 때도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바뀌어서 법적 판단도 바뀝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북핵 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이쪽 저쪽 지조 없이 주체성도 없이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문 후보에게는 전략적 모호성을 꼬집었고 안 후보에게는 당론과 좀 다른 입장 아니냐 이 부분을 꼬집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웃은 건지 말이죠. 어제는 이 토론 주제가 지나치게 안보, 그것도 네. 사드에 집중된 거, 저 이거 굉장히 못 마땅해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어제 중요한 첫 스탠딩 토론회에서 안보 문제, 심지어는 네. 대북 송금 문제, 뭐 주정 문제, 이거 다 알고, 이거는 공세적인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것을 토론해야 할 주제입니까, 이게? 물론 안보는 중요하지만. 아, 물론이죠, 예. 물론이죠. 또, 사드 문제는 지난 1차 때 토론했잖아요. 저는 이 자체가 건강하지 못하다.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럼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문재인 후보의 이 전략적 모호성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의 논평이 아주 한마디로 확 와닿았습니다. 전략적인 모호성은 평론가의 언어지. 국가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 평론가가 들어봐도 맞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한 거예요. 그러나 남들 다 알아요. 그죠? 전략적인 모호성은 내가 어떤 걸 할지 남들 몰라야 되는데 중국은 알고 있어요. 미국도 알고 있어요. 북한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가 지도자는 어떤 입장을 밝힌 거. 저는 입장을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아니, 사드 처음에 찬성하면 끝까지 찬성해야 되고 반대하면 끝까지 반대해야 됩니까? 그때 안보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국과 일본과 북한과 한국과 미국이 다 바뀌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때 판단하시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저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짧게 또 하나만 더.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사드를 배치하면은 이것이 마치 안 보고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은 뭐 종북이고 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드 문제가 우리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것인지 사드 문제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다음 정부에 살 수 있는 것인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사드는 다음 정부에서 풀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진지한 논의가 아니라 당신 찬성이야 반대야 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거는 너무도 수준이 낮다. 네. 네. 박성현 교수님의 말도 이해는 되지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좀 짚고 싶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미루는 듯한 얘기가 아니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적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내패를 보여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야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내가 깔 수 있는 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했던 것도 관련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신중하자. 신중하려면 남이 상대방이 나에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명확하게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 취지로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해서 모호하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아니라는 것을 어필을 했습니다. 이중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근데 이 사실은 그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국가 전략에 있어서는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략적 모호성을 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모호하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근간 한미동맹이 근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중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이런 문제지 그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내가 저 패를 안 보이고 그 중국하고 해가지고 딜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을 제치고 뭐 중국하고 하고 아니면 미국이 될 것 같으면 미국 쪽에 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제 생각에서는 물론 뭐 전략적으로 저 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가 단정을 안 하고 예. 하겠다 그런 뜻을 뭐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 국군 통수권을 갖겠다는 분이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입장을 분명히 해놓고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뭐 협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자꾸 밀리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오히려 만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이 이제 사정 변경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재판에서도 근데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차까지도 계속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6차가 네. 더 충격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왜 1차부터가 충격적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6차에서 심각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동안에 문재인 후보께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저 생각했는지 근데 6차 와서 왜 갑자기 변화냐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변화는 또 확실히 변했다 나는 찬성한다든지 이것도 아니면서 그 전략적 모성을 말하면서 만약에 또 사정이 변경됐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아 그다음에 아까 박상명 교수님 말씀이 예. 왜 사드만 가지고 그러냐가 아니라 네. 사실은 이 사드를 사드가 상징하는 이 한반도 이 군사 정세라는 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여기서 앞으로 군 통수권을 가질 국가 원수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 입장을 갖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 점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저쪽으로 거의 논의가 몰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말씀. 예.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 말하자면 국가 원수가 가져야 할 어떤 통치 철학이라든가 안보관 국가 간의 문제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협상의 기술 이건 예. 구분돼야 한다 이거죠. 그 어떤 관은 확실하고 그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전략적 모호성을 쓰든 뭐 명확하게 쓰든 뭐 다른 여러 가지 협상의 기술은 발휘할 수 있다. 그 점을 네. 하나 말씀드려 아까 질의했던 거. 예. 안 후보가 어제 이제 공격을 받은 게 지난 1차 토론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받은 게 그거 아닙니까? 당론과. 안 후보 생각과 당론이 다르지 예. 않느냐. 근데 손학규 그 선대위 상임위원장도 네. 얘기를 해서 이미 당 내에서는 안 후보 쪽에 그러한 국가관이라든가 또 사드관 이런 것에 합의는 됐는데 예. 지금 선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득표 오는 이 상황에서 예. 그 당론 변경을 하기 위해서 다 불러 모으고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네. 그것에 대해서 안 후보가 얘기한 것에서 당내에서 다른 이견이 나온다든가 예. 그건 아니라 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얘기가 다 끝났고 다만 지금은 짧은 기간 아닙니까? 한 예. 20일도 안 된 선거 기간 중에 네. 지금 다 모아가지고 이걸 당론 변경합시다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당론과 안 후보 간의 불일치는 해결이 될 거다. 뭐 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후보가 좀 미흡하게 답변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일단은 뭐 지지율 1, 2 후보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제 일부 토론회에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다라고 했는데 네. 뭐 안철수 후보도 포함해서요. 뭐 지금 이 자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사드가 곧 안보냐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도 결정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이념적인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적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네. 이 주제 자체에 대해서도 또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련한 특별한 징계 뭐를 사면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권을 회복하셔가지고 대선 후보로 출마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은 당권 정지를 시키십니까? 그 좀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이게 참 네, 꼭 이정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주적은 적이에요. 아니요. 그런데 그... 네. 주적이라는 이야기로 두 가지 화면을 보셨는데요. 뭐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예. 동음이어의 개념일 수도 있고 뜻이 다르다는 개념일 수도 있고 뭐 어쨌든요. 네. 관련해서. 먼저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북한이 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뭐 이런 판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문재인 후보 입장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앞으로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인데 어쨌든 네. 대통령으로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하는 것은 북한과의 뭐 협상이라든가 그런 것도 정상회담 여러 문제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하는 게 과연 득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방 백서에는 주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헌법에는 우리 헌법에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는 주적은 맞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다양한 이런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고려, 통치 행위를 해야 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서 주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정도만 말씀하셨더라도 명확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자 몸조심을 하신 건지 좀 아웃복서로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안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모호하지 않느냐는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 얘기 듣고 네, 듣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이념 문제거든요. 그동안에 진지한 예. 논의가 아니라 이념 문제입니다. 이건 아마 유승민 후보가 이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을 그런데 저는 상당히 못 마땅하다. 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이거 수없이 했던 얘기인데 다른 주제가 없느냐 이거야 지금.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상대방 공격할 겁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런 측면에서 또 홍준표 후보가 또 이정희를 보는 것 같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는 이정희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건 저는 이거는 그 홍준표 후보답지가 않아요. 예. 이정희 얘기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이정희가 뭘 하고 있습니까? 자꾸 이정희를 끌고 와가지고 나쁜 것들 돼가지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네.
토론회에 우리가 잠깐 웃을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품격 있는 토론이 아니다. 예.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주정 얘기가 이만큼 나왔다. 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전략적인 모성입니까? 이것도 주적은 북한이죠. 왜?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군인들이 지금 전방에서 총 돌고 있는데 대통령이 주적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대통령이 그 군을 갖다가 어떻게 지휘합니까? 다만 북한이 주적입니다만 동시에 북한은 우리 토의 주체입니다. 예, 예. 이 남북관계를 우리가 특수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단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걸 갖다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다 하는 말이니까 이것도 또한 전략적인 무엇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않는 그런 아쉬움은 네.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네. 네. 이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해서 자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부분으로 공격을 받는지 저는 되게 안타까운데요. 먼저 이제 유승민 의원이 말했던, 유승민 후보가 말했던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네. 말하면 이게 100%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을 주적으로 하고 있지 북한 전체를 싸잡아서 주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북한군 그리고 북한 정권을 주적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싸잡아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망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이 관련된 주적이라는 관련된 질문이 문재인 대표가 국방부 장관이었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하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하지만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이 평화통일, 그러니까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해결자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적, 이런 협의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두 다 적이라고만 평가하는 거, 이게 옳지도 않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당대표도 아니고 일개 정치인도 아닌 대통령이 되겠다는 해결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북한에 관련돼서 모든 사람이 주적으로 북한 주민까지도 주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을 쉽게 한다? 그 결정하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짧게 그 좀 잠깐만. 네. 조대진님, 그게 우리가 만약 북한을 얘기하는 거는 북한 동포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 교류하자. 북한 정권과 그러자는 거예요. 북한 국민하고 하던 얘기 아니에요. 국민하고, 북한 국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북한은 북한 인민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칭으로 북한에서도 만난다고 얘기하면 북한의 정권들, 북한의 통치권자를 만나는 것이고 우리도 네.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도 남조선과 대화하지 않는다. 남조선 국민과 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여 명확하게 물어봤으면 대답은 100%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교수님 생각이신데 저희들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렸냐면 예.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북한과 북한의 주민 그리고 북한의 정권, 북한군을 구별하지 않고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건 조 변호사님이 약간 좀 너무 나아간 그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대개 북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적으로서의 북한 이럴 때는 북한 정권하고 북한 군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고 저는요 문 후보의 그 생각을 저도 이해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은 국방의 측면에서는 네. 주적인 건 분명히 그러니까 묻는 것도 그거예요. 과거에 한때는 그 국방 백서에서조차 주적을 뺐었거든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 네. 저 앞으로 문 후보의 인식은 뭐냐. 네. 이걸 이제 물은 데 대해서 문 후보는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 향후에 대북 관계까지 자꾸 걱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됐을 거예요. 뭐냐면 국방 백서에서 있는 국방 차원에서의 주적은 맞다. 네. 그러나 이 지금 그 자기 말했듯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예. 북한과의 북한 정권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예. 다만 여기 하나 조건을 붙이자면 북한에서도 김정은이야 그 북한의 지배층에서도 군사적으로는 모르지만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한다. 근데 아주 모진 말로 아주 험한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거는 차후로 없어야 될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줬더라면 네. 왜 서로가 명분이 서지 않았을까 이런 예, 지금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1994년 이른바 뭐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부터 국방백서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다고 전해지는데 이제 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이라고 2016년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때는 이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란 개념이 삭제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인식차, 견해차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은 서로 양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 대북송금 얘기도 이어가 보죠. 맞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심상정 후보가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냐 이러면서 정리되긴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북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후보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불법 대북 송금에 공이 있다고요? 무슨 공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지금 공과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 햇볕 정책을 본인이 계승하십니까? 100% 그대로 다 옳거나 100% 다 아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건 무슨 토론하면서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잠깐만요. 지금 대북송금이 도대체 몇 년 지난 얘기입니까? 자, 매 선거 때마다 그 대북송금을 아직도 우려먹습니까? 국민들 실망할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 돼서 뭘 할 것인지를 말씀하셔야지. 그 선거 때마다 대북송금 얘기 계속 재탕삼탕하면 그 무능한 대통령들이지 뭐예요, 그게.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이랄지 또 그 안에 어떤 불법적인 요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치 충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상정 후보의 저런 발언이 이른바 사이다 발언이라는 거죠. 예. 사실 지금 외교 안보 위기를 지금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보 위기를 해결할 그런 방책들을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책이냐?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외교 안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이 방안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뭐 네. 주정 논란이니 대북 송금 문제니 이런 거 다 흘러간 뭐 흘러간 얘기를 가지고 물레방아를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심상준 후보가 딱 정리를 하니까 다 입을 싹 다물었어요. 어쨌든 이 대북 송금 문제는 저는 문재인 후보가 말씀을 참 잘하셨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큰 차원의 어떤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소 뭐 잡음이랄까 실정법이 위반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러나 6.15 선언이라든가 뭐 그 후에 있었던 뭐 14선언이라든가 네, 이런 공동선언, 예, 공동선언. 예. 이런 부분들이 남북관계를 결정적으로 특히 6.15 선언 같은 우리 남북관계의 어떤 하나 이 뭐 대전환을 이룬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뭐 당근이랄까 이런 것 차원에서 이런 것이 갔는데 그것이 또 실정법 위반됐으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통치 차원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 그런 인식을 좀 문재인 후보가 잘 설명을 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뭐 공과 과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네네. 꼭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나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다른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근 교수님. 예. 예. 예, 공과 과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모든 면에 어떻게 100% 옳고 100% 그런 게 없거든. 그리고 이제 아마 공격한 측에서 뭐냐면 박지원 저 의원이 지금 거기 대표로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난처한 입장에 빠뜨리려니까 이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예. 또 문재인 이저 후보로서는 또 그 사실은 이 햇볕 정책에 이어서 대북 포용 정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랬으니까 그 적어도 그 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같은 맥락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텐데 네. 다만 문제는요 이제 이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도 이 대전환을 이뤘다. 그리고 뭐, 돈 주고 한 것, 그것은 뭐 실질적인, 하나 지엽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전환의 결과가 지금 뭐, 그럼 대전환을 했다 칩시다. 지금 대전환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그 대전환 했다면 대전환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결과는 사실 없거든. 그 점에서는 이제 저쪽에서 공격할 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엽적인 문제라든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발전적으로 우리 저 남북 관계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야 돼. 왜냐하면 외교 정책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지. 어떻게 맨날 성공만 하고 맨날 우리만 이깁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서로 만약에 이런 협상을 한다는 걸 뭐 할 때 보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길 때도 있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넘어왔으면 좋은데 네. 그런데 저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공격하는 의도를 뻔히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공격함으로써 대북 기본 인식이 뭐냐? 대북 기본 인식이 뭐냐? 네. 앞으로 그런 인식까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몰아붙일 때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문제에서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 문재인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명쾌한 거예요. 국민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그런 대응이 못 되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게요. 저는 유승민 후보는 어제 상당히 저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다 이런 식이에요. 예. 철진한 주제를 가지고 공시를 펴는 거죠. 마치 자신이 안보의 대전문가인 것처럼.
자, 햇볕정책 계속 하느냐. 햇볕정책이 뭔데요? 이 개념정책부터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햇볕정책의 취지는 뭐였죠? 북한의 기획 개방이에요.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과정 풀뿌로 드러났어요. 또 기본 철학은 한미 혈맹체제, 한미 공동체제의 그 위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햇볕정책 중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형성됐던 공조 그 위에서 있는 그 취지 인정한다. 계속 해야죠. 또 북한에서 기획 개방을 이끄는 노력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돈을 그럼 퍼주기를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햇볕정책 중에서 뭐뭐를 묻지 않고 통째적으로 햇볕정책 계산하느냐 하면 한다고 얘기할 것이고 안 하면 안다고 얘기할 것이고 이렇게 질문 자체부터가 네. 이거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다는 질문 하나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답변은 명쾌한 거죠. 고도의 정책이다. 맞잖아요. 고도의 정책이 하는 거죠. 그거는 대통령이 뭐하러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방법을 가지고 국민들 평가를 받는 겁니다. 대통령 자리는 더 좋은 얘기는 심상정 후보 언제까지 그거 먹을 겁니다. 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2017년에 4월에 명색이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 전국에서의 대선 후 토론이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가 정쟁을 할 것이 할 정도로 우리가 급하게 안 됩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승민 후보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수준이 낮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고도의 네. 정치행위라는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래도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것은 오늘날 말해서는 사실은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정이 됐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건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죠.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불법적인 그 불법적인 송금을 해가지고 이미 그것도 재판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 자체가 이미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가지고 끝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박 교수님 말씀 중에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그걸 계속 지금까지 와서 물고 늘어지느냐 이에 대한 비판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네.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와서 다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으니까 그 문 후보 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나한테 공격하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박 교수께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 내용은 남북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가는 대통령의 통치행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강경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옹문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밀리에 접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공개적 특사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를 시비를 걸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거는 문재인 후보 그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한 거냐고. 그럼 정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고대가 정치행위였다. 그 맞는 얘기잖아요. 그걸 왜 아니라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남북 지금 뭐야 저 불법 송금 문제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불법 송금 문제 이미 형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예. 그거는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을 고도의 정치행위가 아니에요. 예, 네. 그 말씀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북 문제라든지 외교 정책이라든지 뭐였는지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요. 네. 성공할 때도 그 실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것은 그렇게 말했다 해서 그것을 전략적 모성이라 할 수는 없다는 이 말이에요. 네. 네. 저는 저 판결문을 봤기 때문에 두 분 다 얘기가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그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법원의 판단이 배제되는 통치행위의 개념에 대해서 이 대북송금에 관련된 부분도 통치행위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통치행위가 아니라 관련돼서 뭐 관계장관의 협의 없이 송금을 한 부분은 관련해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의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부분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교수님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통치행위는 맞지만 결국에는 사법심사를 허용한 통치행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평소에 늘 주장해왔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니까 우리가 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언했다고 해서 누가 그때 국민이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실수를 하셨구나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한 말씀 더 듣고 형평성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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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제를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다음에 대통령은요. 예. 다음에 대통령은 남북 문제 풀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저는 특사를 보내든 밀사를 보내든 제 상무로 가든 직접 가든 아니면은 거래를 하든 독일이 통일할 때요. 그 당시 서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독도 통독에 돈을 많이 파이크아웃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많이 여러 줬죠. 가지 그럴 때 뭐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하는지 압니까? 많은 비용을 들었다. 평화 비용을 들었다. 예. 그러나 그 많은 평화 비용도 전쟁 비용보다는 훨씬 쌌다 그래요. 우리 배워야 됩니다. 선진국을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싸워서 무슨 뭐 북한에 퍼주기 하느니 대화를 하느니 주적이니 이런 공방 부를 때 이미 독일을 통일해가지고 지금 이유를 주도하는 나라예요. 우리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뛰어넘자 우리 평론가끼리도 그런 말씀을 감히 드는 겁니다. 독일, 아니,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한마디만. 예. 독일은 캐시를 준 적은 절대 없어요. 알겠어요. 군표를 참 이게 뭐야. 그 줬지 캐시를 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점도 분명히 좀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바로 좀, 무기를 주목하지 않고 캐시 줘서 안 해. 그런 뜻이었습니까? 당연히. 왜냐하면 아니 그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달러를 가면 달러는 제1의 전략물자예요. 예. 그 점도 분명히 또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거는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자유를 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개념으로 뭐 석방교환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진행됐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했는데 캐시를 준 적은 없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안 보이시 말고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예. 후보들 간에 펼쳐졌습니다. 특히 문 후보 측에서 이제 벌어진 문자 폭탄 관련해서 공방도 좀 이뤄졌는데요. 이 부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홍준표 그런데 문 후보님께서 예. 문 후보님께서 양념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단 말씀이에요. 홍준표 후보에게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말 안 끝났습니다. 제가 바꾸기 좀 하세요. 예, 저 양보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고 제가 다시 질문을 바꾼 거죠. 예. 아니. 예. 계속 묻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선 기간 동안에 후보들 간의 치열한 논쟁이 경선을 흥미롭게 하는 양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됐습니다. 네, 문자 예. 폭탄 관련해서 이제 양념이라는 발언을 한 것 같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본 일이었는데요. 네.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관련돼서 안철수 후보가 저걸 저 토론회를 봤거든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관련돼서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문 후보를 싫어하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문자 폭탄 보내는 게 이게 맞는 일이냐라 지금 따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그 방송에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발언을 몇 번 했다가 페이스북 메시지나 트위터로 초토화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까지도 찾아오셨고요. 하지만 그게 안철수 후보의 탓이라거나 안철수 후보가 시켰다고 절대 하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걸 안철수 후보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거는 관련해서 물론 자중을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후보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하지 말아달라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 측은 그럼 직접 나서 막아야지 왜 이렇게까지 본인 자중을 시켰는데도 오느냐 그러면 후보 책임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에 관련돼서부터 비판받는 사람들도 비판받는 것도 안철수 후보의 탓이라는 게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양념 부분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면 네. 대부분 부부싸움 할 때 거친 말이 오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부부싸움 했을 때 정도의 말이 이혼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같이 살고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도모가 될 수는 있다. 그 취지로 말하는 거지 말싸움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근데 뭘 그걸 양념이라고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것도 약간 논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다시금 화제가 된 게 잠깐만 정리해드리면 전인권 씨의 예, 어떤 그렇죠. 뭐 개인적인 입장 표명 때문에 더 불거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뭐 양념이냐 뭐 문자 폭탄이냐 그것보단도 어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TV 토론 전략을 어떻게 구사를 했냐면 가급적이면 안철수 후보와 맞상대를 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 전략. 이걸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맞상대를 하면은 양강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예. 가급적 뭐 질의도 한 번도 거의 네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싹 돌아서서 더 이상 안 후보고 얘기하기 싫다.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면서 외면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은 것이 전에 눈에 띄고 네. 또 하나 뭐 문자 폭탄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문재인 후보 설명도 타당한데 예. 다만 양념 발언 네. 이 부분은 조금 문재인 후보가 다른 취지로 원래 그 양념 발언과는 다른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설명을요. 말하자면 양념 발언은 문자 폭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전에 해명을 할 때 해명을 할 때 말하자면 그 부분은 하나의 양념이다 했는데 어제 해명은 네. 경선 과정에서 서로 후보 간에 격렬하게 논쟁이. 토론을 한 것 그 자체가 재미를 주는 또 뭐 양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양념 발언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의총에 가서 많은 의원들이 그때 이제 그때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문자폭탄 받고 그 전에도 좀 비주류들이 문자폭탄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양념이라고 하니까 아주 부글부글 끓으니까 가서 사과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에서는 그것의 논점을 확 바꿔가지고 이렇게 딴 얘기를 하신 것은 뭐 그것이 토론의 전략일 수도 있지만 네. 좀 정직하지 않다.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동문서다 보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을 얘기를 할 때 제일 비판을 많이 하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은 아주 강력한 지지층의 일반 문자폭탄에 대해서 한두 번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반감을 삽니다. 왜 문재인 대표의 확장이 떨어지고 있는가를 깊이 반성할 대목입니다.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치서 본인이 직접 문자 폭탄을 받았다 그래요. 적폐라고 얘기할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거는 문재인 후보 쪽도 고민을 할 문제예요. 다음에 대통령 됐을 때 이렇게 갈 겁니까? 대통령 돼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친박 인사들에 봤잖아요. 얼마나 많은 비판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정리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됐을 때 또 이렇게 갈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깨끗하게 정리하면 돼요. 전인권 문제 잘못된 것이다. 양념받은 당대 문제였는데 그건 오해였다. 그리고 이건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할 때 억지로 질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질문의 기본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깨끗하게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 적폐 문제였다. 내가 처음에는 적폐를 이렇게 봤는데 내 말이 실수였고 결국은 그걸 철회했다. 얼마나 좋아요. 그게 문제한다, 문제인다운 얘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저쪽에서 얘기하시라고. 어떻게 했으면 홍준표 후보가 두 사람이 얘기를 하세요. 정도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토론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제 그 토론 룰을 좀 아시면 문 후보가 이렇게 뭐 막은 게 아니라 저 어제 토론의 룰이 누가 내가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답변을 받으면 내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 질문은 되받아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가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를 한 거는 그 룰을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거들다 보니까 마치 문재인 전 대표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부터 질문을 안 받은 게 아닙니다. 안 후보의 말을 들었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주도권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또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안 받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이 취지였거든요. 아니 그걸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관련돼서 해명도 아마 언론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질문을 하면은 질문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만약에 그것이 룰이라고 얘기하면 이 토론 하나만 해요. 질문을 했는데 주어진 시간 안에서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추가적인 질문을 하는 걸 막아버리고 토론 쓴다는 거는 그거는 질문을 받는 사람 자체가 아닌 거죠. 왜냐면 내가 질문을 했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얼굴 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했으면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다시 추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안철수가 추가 질문을 했잖아요. 그걸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요? 아니요. 옳다고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흥분하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면 토론의 기술에는 바로 방어의 방법에는 막 써서 항변하는 것도 있지만 회피의 기술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답변이 아니라 회피하는 기술 답변을 즉각 안 하는 방법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장해놓는 겁니다.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또 물어볼 수 있으면 다음 기회에 자기가 다시 그 문제를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문재인 전 대표의 회피에 관련된 권한도 보장해주고 질문한 권한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룰이 만들어진 건데 마치 문재인 전 대표가 답변 못하니까 말 맞고 자르는 것처럼 평가되는 거는 자세의 문제냐 뭐 기술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문 후보나 뭐 안 후보 양측의 어느 편도 들 입장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어제 아까 고 교수 말씀이 적절했어요. 뭐냐면 문 후보가 의도적으로 무시 전략으로 나간 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안철수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따지고 들었고 그런데 이 판단은 그 뭐라냐 누가 해줬냐면 진행자가 해줬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문 후보가 진행자 좀 이야기해 보라고 말이야. 이게 그랬더니 그 진행자가 같은 맥락이니까 질문 받고 가시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문 후보가 회피 전략 아무리 회피 전략이라도 어제 그때는 안 후보를 너무 무시하는 듯이 피하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뭐 하나의 전략이나 기술이 있다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자꾸 무시로 본다는 게 만약에 진짜 무시로 평가되고 공격을 비판을 받으려면 그렇게도 사회자가 정리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답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공격을 받아야죠. 근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이나 가치에 대한 충돌이면 저희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태도까지 얘기를 하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리전으로 비춰지는 양상을 한 말씀만 좀 자제하겠습니다. 태도도 중요한 게 어쨌든 문재인 후보는 1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보는 그런 그 후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토론에서도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 저분이 되더라도 지금 다 여소야대 정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집권을 하든. 그럴 때 야당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다른 야당들을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 저 사람들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받아주기도 하면서 농도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잘 끌어가겠다. 아니면
아예 배제해버리고 뭐 그냥 싹둑 자르면서 예. 이렇게 끌고 가겠다. 이런 그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건가를 시청자들은 또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 이 스탠딩 토론이라는 거, 이 자유 토론이 바로 그런 것들을 보는 거거든요. 네. 예. 꼭 말의 내용보다도 태도라든가 앞으로 리더십을 어떤 리더십을 행사 그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 토론 자간에도 아, 저 사람 어떤 성격이라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전 점에 있어서 태도도 매우 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설거지 발언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 후보가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 스트롱맨이라고 그래서 내 세게 안 보이려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근데 실제로 집에 가면 설거지 다 합니다. 그 얘기 제가 받아서 저기 홍 후보님 예, 예. 그렇게 웃어서 넘기실 일이 아닙니다. 아니, 웃어서 여성을 넘기... 종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 모든 딸에게 이 자리에서 사과하십시오. 스트롱맨이 그러니까 빨래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라면 끓일 줄 모르고 밥솥 열 줄 모르는 게 그게 홍 후보의 스트롱맨입니까? 여성이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늘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스트롱맨인가 보죠. 수많은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네. 다시는 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예. 뭐 굳이 네. 얘기를 하자면 마지막에도 전제를 이제 깔끔한 사과는 아닌 인상을 좀 줍니다.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라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 본인이 어쨌든 사과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전반적으로 평론하는 방향으로 가보죠. 그건 네. 잘한 것 같아요. 설거지 문화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역할을 여성을 설거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말이고 스트롱맨이 아니라 강스트롱맨이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서 사과를 요구하니까 사과하는 모습은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바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것도 하나의 에, 괜찮은 방식입니다. 예. 그러면 성준표 후보가 뭐 기사에 나오려면 어쩔 수 없다. 뭐 정치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그 발언은 뭐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하나의 노이즈 마케팅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가장 많이 거론되는 후보입니다. 그렇죠. 또 이런 토론 과정에서도 가장 뭐 홍준표 후보 얘기가 중심이 돼서 토론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TV 토론 같은 경우 너무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저런 캐릭터를 가지기 때문에 뭐 제 지난번에도 이제 세탁기 논쟁을 일으켰고 이번에도 뭐 뜬금없는 이정희 후보만 늘 지금 TV 토론만 하면 강제 소환되고 있어요. 예. 이정희 씨가. 네. 예. 그러니까 이런 TV 토론에서 어떤 좀 재미적인 그런 측면도 과연 그 홍준표 후보가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네. 홍 트럼프라고 해가지고 그 트럼프도 여성 비하 발언 막 하고 하니까 자기도 한번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런 발언 적절치 않죠. 왜냐하면 또 저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뭐 트럼프 흉내 낼 수 있는 게 예. 있는데 하필 저가지고 저렇게 했는데 근데 아까 저 조건부로 뭐 사과를 했다는 잘못했다고 나중에 심상정 교수가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예, 그랬거든. 예. 그러니까 그 뭐 무조건적인 사과를 한 사람이 예, 알겠습니다. 네. 조대진 변호사도 예, 평론해 주시죠. 네, 어쨌든 뭐 그 홍준표 지사가 시원시원하게 말을 한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시원시원하게 불편하게 느낀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걸 좀 알아 주시고요. 물론 이제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서 내가 할 말을 지금 뭐 탄핵 정국 때문에 우리 보수가 할 말을 못한다. 이 부분을 최소한 홍준표라도 제대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표가 좀 모이고 있는데 관련돼서 그래도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 상대 후보라든지 국민들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토론에 관련해서 준비한 화면은 여기까지인데 이 전반적인 총평을 좀 네, 네 일단 홍준표 싶습니다. 후보는 무릎도 아프고 체력장 테스트 같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스탠딩 토론이었지만 의자가 준비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후보도 앉지 않았습니다. 네, 나름대로 진작에 임한 것은 높게 평가하고요.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스탠딩 토론이라고 하는 거. 예. 앞으로 이보다 좀 더 이제는 주제를 핵심 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논의하면서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하나 또 정말로 아쉬웠던 대목은 예. 생산적인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네. 긍정다운 긍정. 우리가 웃으면서 아 재밌다가 아니라 예. 이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갑시다를 알 수 있을 만큼의 수준 높은 담론에 대한 전문가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철진한 얘기들 또는 이런 뭐 설거지 얘기 속에 나왔던 웃음소리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후보의 토론에 격을 떨어뜨린다. 좀 보완할 문제는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런 스탠딩 토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네.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지금 뭐 다섯 명의 후보들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미국처럼 실질적으로 네. 앞으로 대권이 늘 거머쥘 가능성이 있는 분 그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맞장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그 예.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발전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으로 네.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왜냐하면 다섯 분이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유권자들로서는 사실은 헷갈려 나중에 되면 헷갈리거든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예. 그래서 어떤 것만 기억되냐면 코미디한 적이 개그한 거 그런 것만 기억되고 아니면 싸운 것만 기억되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아까 박상병 교수도 말 지적하셨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실 분들이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 비전, 자신의 정치적 철학 이런 것을 이런 기회에 통해서 국민들한테 뚜렷이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늘 옛날 이야기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는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말재간이나 부리려 하고 아니면 슬슬슬 회피해버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어차피 선거 전에는 그 밝혀질 게 아니니까 뭐 저기 진실이 아닌 이야기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 가지고는 말은 너무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말씀을 좀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용도 발전적이지만 저는 보면서 계속 정신이 없고 산만했던 게 좀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바보 같은 게 굳이 애써도 안 될 일을 굳이 애써가지고 하는 게 바보 같은 거거든요. 저희 지금 앉아서 하면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지금 서서 하게 됐던 게 그 제일 중요했던 이유가 문재인 전 대표의 건강상 문제를 정말로 앉는지 안 하는지 서서 끝까지 버티는지 보자라는 심산으로 이 이슈가 됐고 그게 결국에는 서서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에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네팔까지도 갔다 왔다고 지금 얘기까지 들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해서 지금 서서 했거든요. 이제 봤더니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조자에는 잠깐 기대지 않을까 뭐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안 앉았습니다.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네. 지금 다들 편하게 보는 시청자들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정책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네. 첨언을 드리면 이제 뭐 1위 후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이 몰리는 예, 예.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스탠딩 토론이라는 양식의 뭐 무게랄지 예. 의미도 있으니까 원래 취지는 예. 예, 또 원고 없이 한번 해보자 네. 뭐 이런 내용이었으니까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상교동 또 동교동계 인사들이 문캠프 안캠프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보수 진보를 가로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눠야 한다면 보수적인 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양식적인 보수, 합리적인 보수 민주 모습은 참 우리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일부 공영방송이나 보수 언론이 마치 보수 세력은 무릎으로 지지하지 않거나 안 해야 하는 것이 이 보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됐다. 예. 네. 지금 뭐 동교동계 인사들이 국민의당에 먼저 이제 창당을 했을 때 이미 합류한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의 화면은 뭐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이제 네. 준비를 안 했고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어서 화면을 함께 봤는데 뭐 이른바 영입전이죠. 대선 때마다 네. 벌어지는 어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해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입하는 거 좋죠. 뭐 많은 분들을 인재들을 영입해서 다음 정권에서 활용도 하고 뭐 하이거나 또 어떤 세혜를 과시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김동룡 네. 전 의원 네. 또 장제식 전 장관 이분들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우리 그 속된 말로 쌍팔년도 된 사람들입니다. 아, 예. 그분들을 영입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문재인 네.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정말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입해갖고 앞으로 키우기도 하고 앞으로 더 정부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네. 이런 것이 더 옳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이 뭐 이번에 그 지지선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영입이 아닙니다. 동계당에 해가지고 예. 다 국민의당으로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네.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생각들이 다니. 그러나 주력은 국민의당에 가 있었고 저분들은 내가 탈당을 했는지는 안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민주당에
원래 당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영입이라는 얘기는 맞지를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말하자면 우리 지지세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고 예. 활용하는 정도 아닌가 보여지는데 뭐 국민의당이든 또 민주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좀 영입 인사를 한다면 참신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좀 영입해갖고 네. 자 정말 좋은 사람 영입했구나. 당에 정말 보탬이 되겠구나. 그런 사람들 중에 영입해갖고 내놨으면 좋겠어요. 나 조 변호사님 말씀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예. 교수님하고 다르게.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동영 그 이사장. 민주센터 이사장이 예. 뭐 나이도 드셨는데 언제적 사람이냐. 이제 머리 하나 끼워 맞춘다는 게 의미가 아니고요. 김동영 그 이사장이 들어오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성향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진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아직도 합리적인 보수다. 하지만 그 보수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예전에 동교된 게가 정치적 성향 자체를 바꿔서 보수 쪽에 합류한 경우는 있었지만 네. 지금 김동룡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그 관련된 정치적인 그 정신을 계승을 하면서 그래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겠다 이걸 밝힌 거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하나 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와 비교되는 동교동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대표는 본인이 동교동계의 적자고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계승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의아한 것이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정신을 계승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고 정치라는 김문걸 위원장은 왜 민주당에 가 있을까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대 의견을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저는 조대진 변호사가 제일 젊은 중인데 이런 얘기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지금의 시대 정신을 시대의 교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번에 광화문 광장의 촛불을 볼 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국민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을 대거 영입을 해서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분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가 정답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상김 시대 때 그것도 비리와 연루됐던 인사들 너도나도 어느 쪽 캠프도 전부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힘씁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명쾌할까요? 저는 도움이 될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 모습 자체는 우리 언론에서 강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또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조용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치 나와서 예전에 했던 그 어떤 은행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제 나와가지고 또 뭔가 줄 서는 또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이런 모습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당적이 있을 경우에는 나서는 건 더더욱이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도 예외가 아니라 봐요. 이 드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뭘 대변하는 것처럼 밖에 나와서 하는 발언은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제는 은퇴하셨을 경우에는 그 은퇴다운 품격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 뭐 이제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동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도 엄청나게 영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있죠? 지금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당 갔으면 그 국민의당에서는 저렇게 발표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근데요. 예. 제가 보니까 예, 이 뭐냐면 사실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지금 아쉬운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명망가들, 사회적으로 지명도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 캠프에 많이 모셨다 이러면 예? 그게 뭐냐면 특히 이제 세과시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 상도동, 동교동계를 다 우리가 모셨다 이렇게 되면 야권의 정통성을 우리가 적통이다 뭐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일정한 효과는 있겠죠. 효과는 있겠는데 뭐 저분들이 꼭 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선을 치러 가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선거에서 단 한 표라도 아쉬운 판이니까 이렇게 모셔서 그걸 과시한다 이런데 사실은 이제 그걸 또 너무 그걸 지나치게 자랑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박 교수 걱정한 대로 정치가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으니까 좀 미래 지향적인 쪽으로 그 주류를 가되 네. 뭐 저는 그야말로 양념적으로 그런 정도는 서로 인식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구 야권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구 여권 관련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좀 내홍과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어쨌든 두 당이 분당한 건 맞으니까요. 그 부분에 한 당이 분당해서 두 당으로 나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른바 단일화 논의 또 후보 간에 또는 연대 논의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조금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도 이 합당이나 후보 단일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겉으로 지금 표현은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까지 역대 쭉 사례 단일화 같은 사례를 보면은 계속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물론 어느 쪽이고 자기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거부한 경우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흔들기라든가 예. 또 끌어내리는 건 아니다. 예. 이게 워낙 의미 있는 지지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보수 진영 전체의 공멸 또 그에 따른 다른 정당의 책임론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했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단일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당선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내에 좀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좀 수술을 하든지 어떤 그 걸르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예. 합니다. 네, 먼저 예. 심재철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요. 단일화에 홍준표 의원도 관심이 있다. 뭐 탄핵 반대 사과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 입장에서는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득이 될까 이 부분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워낙 저희 서로 갈라설 때 예? 너무 그 감정의 골도 깊었고 네. 또 현실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하고도 서로 완전히 등을 졌던 사이니까 다시 합친다? 근데 지금 다시 합친다는 것은 이 득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여볼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두 양당이 합친다고 해서 다시 득표율이 뭐 득표율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아쉬우니까 서로가 저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합치는 것보다 오히려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더 유사성이 좀 있는 거고 왜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우클릭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유승민 후보하고 접점이 있는 거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요. 유승민 후보 훨씬 그 진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이게 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굉장히 저 없는 편이에요. 그 점에서는 그런 건데 예. 막판에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승민 의원이 바른정당이 예. 지금 이제 509억 원을 만약에 저기 이제 선거 자금을 그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거 믿고 선거한다. 나중에 어떻게 하냐. 당내에서 이제 엄청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10% 미만으로 가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당이 그야말로 파산 지경에 올 수도 있다. 이 점 때문에 우려하는 거고 이쪽에 자유한국당도 보면 저 홍준표 후보는 난 자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절반이라도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가진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측에서 보면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양당이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가 다 파산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제 현실적인 걱정은 거기 있고 네. 또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그 득표를 하려면 그 합쳐서 그나마 보수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자.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오히려 두 양측이 합친다고 해서 이쪽 표와 이쪽 표가 같이 유권자가 모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표는 무소속한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뿔뿔이 흩어져서 구야권 그러니까 지금 뭐 안철수 또 문재인 이쪽으로 흩어질지도 모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당이 합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기대는 오히려 접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예. 현실적인 얘기를 할지 뭐 여러 가지 예시를 들으셔서 그 말씀대로라면 합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예. 합쳐서 10%를 넘어서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망한 표가 왜냐하면 바른정당에서 할 때는 네. 친박계를 중심으로 했던 구새누리당의 지금은 자유한국당 남아있는 그 그룹들이 정말 싫어서 돌아간 사람들이 유권자들 중에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돌아간 바른정당의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유권자가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합쳐을 때 과연 합쳐서 산술적으로 몇 퍼센트 더해질 것인가. 10% 예.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있습니다. 안 되면 예. 의미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은 이해가 돼요. 거기는 지지율도 더 높고 지지율이 부자입니다. 그죠? 합치면은 인수합병하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도 단 1%도 더 올라갈 수 있고 또 명분이 있잖아요. 명분이. 그죠? 자유한국당은 명분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수합병했다. 탄핵 문제가 뭐 어쩌면은 물타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모로 유의미해요. 근데 반대로 오르면은. 바른정당은 탈당을 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탈당을 했다가 보수의 희망을 들었다가 이제 지지율이 뭐 3% 4%밖에 안 되네. 에이, 저리 가버리자. 그럼 이 정당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행위는 정치 주체자의 자유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걸 보장해야 돼요. 합칠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통해서 정치, 정당 정치가 발전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대의명 뭔가 실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이진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쪽은 후보가 8% 지지율, 한쪽은 4% 칩시다. 둘이 합치니까 8 더하기 4는 12% 나오겠네. 정치가 그럴까요? 오히려 더 엄청난 역풍이 붑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새로운 깃발을 세우려 하던 그 취지마저도 왜곡이 돼버려요. 이거는 그렇게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 하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의 단일한 문제는 양쪽이 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양쪽이 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은 그 이전부터 바른정당과 단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왔더랬어요. 예.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걸 같은 차원으로 연결하면 하다 보면 오히려 전부가 다 무슨 단일한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지난 총선 때부터 단일 없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본인이,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가다가 중도에 사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요, 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이 제가 그렇게 그럴 입장에 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권유를 한다거나 혹은 조언을 한다면 지금 그냥 가세요. 가고 이번 대선에서 철저히 패배하고 난 뒤에 새로 이제는 보수, 새로운 정당으로 다시 세우는데 각자가 기여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피닉스가 뭐예요? 그 불사조는 어떻게 해서 부활합니까? 자기를 스스로 태워가지고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완전히 자신들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난 이후에 그 제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지 네. 지금 뭐 합쳐가지고 어떻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요. 앞으로 정말 진정한 보수, 새로운 보수 정당은 오히려 그 생겨나는데 방해밖에 안 된다. 이런 예. 지지율상으로 예. 그런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양당 입장에서는 추정해 보건데 뭐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끝까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좀, 저도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네, 균형을 좀 맞춰보고요. 네, 조대진 변호사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뭐 필요는 있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현실적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 양쪽 캠프 전부 다 완주를 전제로 해가지고 선대위를 꾸렸고 지금 방향도 지금 합쳐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9일밖에 대통령 선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회군을 한다면 회군을 하는 쪽은 솔직히 이제 정치성 생명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관련해서 현실적인 문제 관련된 부분 뭐 의원들이 그거 걱정하는 건 이해를 합니다. 예. 하지만 돈 때문에 그걸 회군을 했다 하면 그 관련해서 지역구 그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탄핵 반대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제 돈 때문에 또 회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에 관련돼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을 회군하기는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바른정당 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뭐 사퇴론에 대해서 일축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면은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계속해서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오늘 유세 일정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보수세가 강한 곳이죠. 예. 그리고 충북으로 가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서울에서 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호남을 최초로 가게 되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경남을 가서 네. 상인들 낙동강 어민들을 만난다고 하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